하지마, 안 돼! 안 돼! 걔 많이 들은데 주면 안 돼요, 안 해. 싸워요, 싸워.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애들이 차분합니다, 그래도. 애들이 차분하다고요. 좋지?
이가 대장이가. 아유, 잘생겼네. 이가 대장이에요? 예. 잘생겼네. 나이도 안 많은데 암컷인가 봐. 이거 있겠네. 곧 발증 올 것가 본데. 얘가 먹으면 좋아요. 자. 자. 안 물잖아요. 하지 마. 야.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네가 대장이네. 응? 대장, 이리 와. 자, 대장. 대장. 근데 컨디션이 조금 안 좋네. 예민하네. 괜찮아. 예. 지금 이번에 그 국민청원 들어갔잖아요. 근데 국민청원 들어가가지고 그 뚜렷하게 뭐 이렇게 보호소를 옮겨준다거나 뭐 이렇게 계속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뚜렷하게 뭐가 나왔습니까, 답변이? 그런 답변이 없어요. 아, 답변은 없어요. 아. 그럼 전혀 이렇게 뭐 문제가 해결된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하나도 없네요. 예, 하나도 없어요. 아. 행정 처분만 취소됐지, 다른 거는. 예.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가지. 지금 이제 그러면 제일 원하시는 거는 분양이 좀 돼가지고, 예.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예. 분양이 돼서 일거리가 좀 줄여가지고 그게 제일 급하다 그죠? 예. 뭐 어린 강아지가 됐든 성견이 됐든 이제 입양을 좀 가가 좀 줄여야 되죠. 입양을 그죠? 많이 보내야 되는데 지금 입양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예. 그 이제 봉사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봉사자가 오면은 개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식을 주다가 흘리면 개들이 싸움이 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제가 와 보니까 사실 개들이 굉장히 순해요. 사람도 좋아하고 개끼도 싸움할 생각도 없고. 근데 그래도 개들이 단체로 있다 보면은 간식을 떨어뜨리면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전염병이 한 번씩 돌면은 좀 사람들은 봉사를 하러 왔지만 소독을 잘 안 하고 오면 가고 나서 2, 3일 있다 병이 들어오면 우리는 가고 나서 사실 굉장히 더 힘들잖아요. 그 말을 직접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봉사로 온 사람한테 너희 때문에 병이 들어왔다 해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뒤에서 다른 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도 있죠, 사실은. 있지.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뭐 파업을 돌면은 사람이 네. 파업으로 병이 옮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봉사다 왔다 갔다 하면 발로 옮겨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또 하기도 그렇거든요. 말 못하죠, 직접. 예.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있고.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가고 나서 소독을 뭐 하고 해도. 네. 이게 일단은 애들도 파업을 걸리면 격리를 시켜놓잖아요. 예, 예. 병을 예. 그게. 아무래도 보호소도 이렇게 수가 많으니까 예. 또 이 또 아무래도 잠재된 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보호소에 막 그런 것들을 항상 늘
우리 불안해. 전염병도 그죠. 우리는 전염병도 불안하고 걔가 잘 지내다가도 사람들 와서 막 사료를 뿌리거나 간식을 뿌리거나 늘져버리니까 싸움 날까봐도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긴장하는 것만큼 봉사자들은 그런 거 모르고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후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후원금이 좀 들어옵니까 여기? 저희는 제가 개인으로 손 받는 건 없고 예. 모임이 따로 있어요. 예. 모임 거기서 예. 이제 임상팀에서 애들 예. 병원비라든지 그렇게 이제 올려가 사인 올려가지고 애들 예. 올려가 모금해가지고 이제 애들 병원 치료하고 있어요. 아, 병원비 말고는 그러면 안 나오네요. 예, 그럼 사료는? 사료는 이제 봉사자분들이 글 올려가지고 예. 이제 사료 떨어졌다 먹고 예. 떨어졌다 이렇게 후원금 올려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럼 사료는 그러면 일단은 그 다 애들 먹일 만큼은 들어옵니까? 사료는? 지금은 사료가 네. 지금 처음에 겨울철에 조금 들어온데 여름철에는 네. 아직까지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요. 아. 예. 그러면 여기 계시면 생활비도 나와야 되고 개들 관리비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비 조금 나오는 거 말고는 없으면 그때 다쳐서 나오는 거 말고 없으면 사료비랑 생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시겠네요. 이제 버려가지고 예. 예. 있잖아. 근데 보호소라는 개념은 예. 내가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봉사를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누가 도움을 준다고 해도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봉사하는 건데, 근데 그것까지 벌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제 잘 알아요. 아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돈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11개월째 아파서 병원만 다니고 있거든요. 병명도 안 나오고. 근데 그리고 나이가 들면 계속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돈 벌러 나가고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은데 예. 나이 들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걱정이 돼요. 지금 한 달 더 먹으니까 몸도 이제 예전같이 그렇죠. 나가지지도 않고 예. 지금도 뭐 대신 아파도 예. 걔 아픈 거는 예. 병원 가야 되지만 내 아픈 예. 거는 진짜 막 아주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걔 크면 여행 한 번 못 가잖아요 사실은. 여행을 뭐 아니, 예. 뭐 생각 자체를 못 하잖아요. 못 하고 살아요 진짜. 그거는 옆에 친정 옆에서도 못 가는데 뭐 하루도 못 비우잖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야 병원 하면 진짜 너무 아파서 갈래도 오전에 예. 내 일 끝내고 잠깐 예. 병원 갔다 와도 다시 빨리 돌아오기 바쁜데 예. 바쁘지 그게 이래가지고 예. 저 오늘 와보니까 사실은 차감망도 잘 되어 있고 바람도 선풍기 틀어져 있고 또 위치가 여름에 걔가 더워서 제일 문제인데 좀 위치적으로나 여름으로 좀 잘 되어 있어요. 위치도 그렇고 일조량도 좋은 데인데 또 차감막이랑 바람이 또 좋은 데라서 걔들이 좀 덥지 않고 지내기가 여름이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 얘들이 사실은 추위 많이 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겨울 여름이 제일 힘들잖아요. 예, 맞아요. 더울 때 물도 그렇고 물도 이게 뭐 상수도 없어가지고 예. 전 내까지 땡겼어요. 이제 물을 이제 아. 뭐 청소하라니까 물 흐린 물을 이제 후원 받아가 이제 생수 예. 받아가 애들 먹이고 지금 그렇게 지금. 그래도 물이 또 제일 급하겠네요. 예. 왜냐면 예. 생수로 먹이는 건 되지만 저걸로 예. 물을 주려면 일이 많단 말이에요. 시간이 예.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상수도면 예. 청소하기도 쉽고 예. 물지기도 쉽고 시간이 한 10분의 1로 단축돼 버린단 말이에요. 쓰레기도 많이 들, 네. 적게 나오고. 비용은 저 물이 더 비싼 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기에는 저 물이나 그 물이나 똑같은 물인데 일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이 돈을 모아서 지하수를 파주는 게 낫겠네. 네. 훨씬 낫겠네요. 그죠? 네. 아니 관정을 이렇게 뭐 큰 걸 안 파도 작은 것만 파도 예. 충분하니까. 예, 겨울 때 물은 네. 막 사용 못해. 그러니까. 내까지서 엉기는 물이 얼어가지고. 예. 그나마 제일 위험한 게 물 사용하지.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예. 그럼 지금 제일 급한 거는 물하고 그죠? 예. 애들 뭐 생수가 급한 게 아니고 수도가 급하고 예. 지하수나 수도가 예. 그리고 사료가 예. 지금 안 된다 그죠? 예. 아. 하루에 한 물 하루에 10kg짜리를 지금 애들이 예. 10kg 우리가 10% 먹이니까 하루에 100kg 먹거든요. 예. 예. 여름이 좀 덜 먹지. 겨울에는 조금 무자네 추우면 애들이. 예. 예. 겨울에는 아무래도 예. 사료로 예. 버텨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 여름에 덜 먹어도 겨울에는 좀 엄청. 그 사료도 이제. 사실 우리가 개를 키우니까 알지만 이 변 냄새가 난다고 이제 봉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좋은 사료 먹이면 이만큼 냄새 안 나잖아. 이게 사료 냄새잖아 사실은. 이게 싼 사료라서 이런데 진짜 비싼 사료 수입 사료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사실은 아지피아 정도만 돼도 이 정도 냄새는 안 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막사료니까 이만큼 나잖아요.
그런 사료를 좀 주면 아무래도 사실 우리는 이 사료 먹거나 저 사료 먹거나 개만 건강하면 냄새는 별 상관없는데 봉사자들이 와서 보면 냄새가 난다 어쩐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했는데도 냄새가 난다 어쩐다 하잖아요. 사실은 사료 냄새인데 사료가 싼 거라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강아지를 지금 줄이는 거랑 물이 제일 시급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리고 사실은 사장님이 같이 일을 하시려면 주말에 우르르 몰려오지 소위 두세 명만 하면 될 거 뭐 50명씩 올 필요도 없잖아요. 소란스럽게 맞이 뒷정리도 할 게 더 많아지고 그리고 사장님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돈을 벌러 나가버리니까 돕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몸이 축나버리니까 뭐 한 해 두 해 버틴다지만 그 피로가 계속 누적돼 가지고 이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인데 제일 급한 거는 또 어느 정도 재정이 생활비랑 개 관리비 정도는 나와야 사장님이 다른 데 돈 벌러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안에서 개를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봉사자 지금 뭐 한두 명 더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 직원만 있으면 한 명만 있어도 충분히 다 되죠.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제일 내가 개를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직접 일을 하니까 한 명 데리고 가면 굉장히 편하죠. 우리 다른 데는 이름은 그러나 그렇지만 세 명씩 다섯 명씩 두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제가 좀 놀란 게 사실은 좀 여기 이름은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관리비 정도는 다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곳은 가면은 애견 호텔하고요 유기견하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좌가 많이 떠 있고 돈이 들어와 가지고 사료도 많이 들어오는 거 공동구매로 팔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그러고 거기 직원 가지고 유기견 한다고 직원 구해 가지고는 자기 농장까지도 같이 돌보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왔거든요. 사실은 알고 왔는데 이 정도로 근데 지원이 안 되고 열악할지는 몰랐어요. 시설은 열악하다는 게 아니고 지원이 없을 줄 몰랐어요. 깨끗하게 잘해놨긴 잘해놨는데 이제 잘해놨다는 게 시설적으로 잘해놓은 게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아 이름새 비해서 이름새에 비해서 그죠 너무 없다 그죠 예예 근데 왜 없노? 내가 나도 일단 저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일방을 좀 찾아보시네. 일방을 좀 보내고 빨리빨리 좀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 나는데 근데 우리 땅만 해도 내가 버티고 있으면 되는데 언제 또 옛날처럼 또 천천히 올라와 또 쏟아가고 그러고 싶어요. 공무원들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또 바뀌고 나면 또 민원 들어가죠. 또 오는 게 또 가만히 바뀌어서 또 난다고 본연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자주 바뀌어요. 그렇지. 예. 저도 대구 쪽에도 이제 후배들이 있고 또 강사 매원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전에 불이 한번 났잖아요. 예. 그때 굉장히 이슈가 좀 됐어요. 근데 예. 그때 후원금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또 화상을 입어가지고 예. 화상을 입어 저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 예.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뭐 그 볼판이었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퇴원해가지고 예. 계좌가 한 6개 정도 돌았다 하더라고요. 아, 예. 돌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호흡도 많이 들어왔죠 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 뭐 계좌 6개 돌았는 걸 모르고 두 개는 이제 우리 그 그때 요 이제 또 뭐 복수오신 팀 한 팀이 있었어요. 예. 그 팀하고 서울에 한 그저 뭐 부엔 보떡인가 거기서 예. 600만 원 정도 걷어가지고 후원해줬고 예. 나머지 1,500만 원 1200인가 그다음 그게 달아요 우리가 아. 그렇고 나머지는 뭐 통장이 뭐 4개씩 돌았는데 그걸 우리 예. 잡지를 못했어요. 아. 그 손만 뭐 통장이 들어가지고 불났다 이슈돼가지고 막 예. 그때 막 통장이 그리 많이 돌아. 저도 그때 기억나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이쪽 저쪽 막 그 뭐 통장을 아까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버리니까 예. 저 먼저 저한테 오는 줄 알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 온 게 하나도 없대요. 그는 아. 저는 두 군데 받은 거 없대요. 아 두 군데 그때 받은 게. 두 군데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물품으로 뭐를 구입해가 돈을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한 2천만 안 되고 한 1,800만 밖에 안 돼요. 아. 한 이쪽에서 한 1,200만 원 돈 받았고 예, 그래가 컨테이너를 아. 한 몇 대 구입했어요. 아. 컨테이너를 저 불러가지고 5대나 구입하고 예.
그 한쪽에서는 자 고향 그쪽이 서울 한 팀은 부엔독인가 거기는 네. 거기서 한 600 얼마를 이렇게 했더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도 이제 뭐 필요한 물품 네. 뭐 이런 거 이제 한 600만 원 물건 아까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네요 이게 예, 예. 아 600만 원 물품으로 예, 예. 받은 게 아니고 물품으로 받고 예, 예, 예. 그럼 그 1200만 원인가 그거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 그거는 콘테이너 샀고요 아 컨테이너 샀고요 예, 컨테이너 구입했고 그러면 현금은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온 거네요 10원도 좀 받은 거 같아요 아 10원도 안 들어왔다 그죠 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아니, 좀 심각하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개를 키우신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한 마리부터 시작했지. 예, 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처음에 한 마리 이제 키우다가 네. 보니까, 뭐, 저도 뭐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뭐 생각도 못 했대요. 그죠, 예. 뭐 어쩌다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소문나고 직도 일하러 다닐 때 직장생 할 때 네. 갔다 오다가 길거리에 보이면 한두 마리 데리고 오고 또 뭐 불쌍하다 데리고 이렇게 하다 볼게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4-50만 원 되대 뭐 그 당시 또 중성화한 게 해가지고 이거 갖다 놨을 때 나가 있고 이랬더라고요 네. 그래가 내가 아 키우면서 중성화 되게 시급한 그때 알았대요 네. 뭐 이 40마리가 70마리 금방 되고 금방 되죠 시급했대 그때부터 내가 사비 들여가지고 그때는 뭐 소문났을 때 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오늘 순간에 소문이 나가지고, 뭐, 개 키운다 하면서, 가버리고. 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 그냥, 개가 예. 불쌍해서 한두 마리 키웠는데, 예. 예. 사람들이 와서 버리다 보니까, 예. 늘어나 버렸네요. 그러다가 이제, 한 40마리까지는 그렇게 늘어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성화 안 돼서 자체 번식이 돼버리니까, 예.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 막. 다섯 마리, 예. 열 마리면 나버리니까, 이제 금방 늘어나버리죠. 그래가 또 막 보러 가는 것도 막 한다. 또 다른 보호소, 15소 애들 또 구조도 좀 하고, 예. 뭐 40여들, 옛날에 동구 15소 없어졌잖아요. 폐쇄되고, 예. 거기도 또 48마리요. 또 동네 이미지 배관 보호소였어요. 예. 거기 또 68마리. 그때는 또 화재 나오니까 또 막 우리 애들도 보냈잖아요. 방한테 예. 또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방송 출연했는데, 그 출연하는데 또 68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 우리 그거 갑자기 그래 애들 본 적 있어요. 근데 너무 다르다 그죠? 15센터 중에서는 사실은 개가 안 들어와서 개 좀 보내러 안락사 안 하겠다고 광고하면서까지 돈벌이로 하는 15센터도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에는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1억도 넘었던 것 같은데도 개 몇 마리 없는데 1억 예산이 내려와도 거기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관리하려고 들어오는 데가 더 내놔라고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사실 우리는 15세 전에 보호소는 뭐 돈벌이 쳐다 돈벌이 쳐다는 봐요 그거만 그렇죠 예, 예. 제가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제가 맨날 다녀도 돌아다니는 유기견이 없는데 계속 돌아다녀봐도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아 15세 물어봤거든요 뭐라 물어봤냐 올 여름에 몇 마리 발생했으니까 80마리 생겼대가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출근도 안 해요 직업이 있고 네. 출근도 안 해요. 그러면 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80마리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서류상에만. 그렇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근데 근데 사실은 이게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걸 갖다가 내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원래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지금 월급 주고 시설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나라에서 옛날에 신경을 전혀 못 쓸 때 내가 불쌍해서 내가 시작한 거잖아요. 내 돈으로 내 인생 포기해가면서 내 시간 뺏겨가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15센터가 다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사슬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데리고 와준다 하면은 보낼 생각 있잖아요. 그렇지, 안락사 안락사 안 시키고 좋은 안경에 15센터에서 예. 다 데리고 가겠다면 보내지, 다 보내고 내 인생 찾아서 나도 돈 벌어서 내 돈 번 거 내가 쓰고 예, 딱 출발 좀 키우고 나도 막 그죠, 내 생활 즐기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나라에서 유기견 쪽으로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생색내기로 건물이나 짓고 보여주기 시키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슬 보호 수 있는 개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대책은 없잖아요, 전혀. 그냥 내 개인 몫으로 넘겨놓고는 이것도 뭐 불법이라고 눈초리만 받고 사실은 지원금 하나 없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 시간도 없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유기견도 아니잖아요 이게 네. 당장 시급한 게 제가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나라에서 있잖아요
여기 운영 자금을 제가 세워서 다 해주든지 아니면 여기 일단 예산이 부족하면 관리비랑 직원 월급하고 쳐주고 내 월급 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다가 예산이 생기면 시설을 좀 좋게 있잖아요 하고 그 솔직히 이왕이면 센터장도 자기들 공무원 안 줄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사수를 해본 사람이 경험이 많잖아요 어떻게 개를 관리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봉사자 100명 오면 뭐합니까 개 관리할 줄 몰라서 사고만 내는데 말을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말하면 소문나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 돌까봐 올 때 사실 방역도 신경 써야 되고 개들 자극하면 싸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자기들 좋다고 간식 아무 데나 줘버리면은 싸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개를 아는 사람이 센터를 차려서 센터장을 시켜주면 직업도 생기고 돈도 벌고 내 좋아하던 원래 하던 일 하고 내가 그 직책으로 공무원 안 차나봐야 그 사람이 개도 모르는데 일 하겠습니까? 제대로 못하죠 제가 금방 얼핏 생각난 건데도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땐 좋지. 좋죠. 예. 하고 싶은 일 하고. 직원 한 3명 어쩌도 좋겠다. 그죠, 예. 직원 관리도 내가 하고 예. 직원 교육도 예.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전문가인데 직원 교육 금방 하죠. 예, 그대로 듣게 그다니지. 그죠, 예. 그러면 애들 이번도 좀 체계적으로 보내고. 그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컴퓨터 잘하는 애들이 예. 젊은 애들이 해주면 좋죠. 예. 사진 찍고 하는 거. 예. 그런 직원들이. 예, 맞지. 예. 아니면 그거는 우리 보호소에 있더라도 정부에서 사진 찍어서 있잖아요. 분양하는 거. 그렇게 좀 해줬으면 그것도 급한 것 같아요. 15호소에 있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지. 사설에 있는 거라도 분양을 자기들이 좀 정부에서 관리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양도. 관리견들도 좀 비용을 주고 분양견들도 좀 분양을 대행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사진 찍어서 올려서 언제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요. 사설 보호소 분양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죠. 어차피 보호센터에 하는 걸 같이 해주면 되니까. 아니 좀 난리 났다.